키움증권 팟빵 구독과 공유 이벤트. 키움증권 팟빵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SNS에 공유한 구독자 중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및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면 당첨 확률이 업! 이벤트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키움증권 팟빵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투데이 마감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지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도 오일은 오르네, 그리고 시장 좋다, 뭐 산이나 한번 한 바퀴 돌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장 대체 강세적으로 끝날 거니까 뭐 별로 걱정 없다, 나는 이제는 산책하려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오늘도 시장은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리스크온 있죠. 이제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저희 위험자산이라는 얘기를 별로 그렇게 탁탁진 않대. 그러니까 고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전략들이 그런 쪽으로 자금이 계속 지금 이동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상품군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인데요. 이 얘기를 했더니 김세원 연구원이 옆에서 계속 웃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은 올라 2176선, 조금 약간 2180선에서 제가 시장을 지금 이 방송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약간 눌리긴 했지만 어느새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는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강하죠. 강하죠. 그 오늘 상승 마감할 텐데. 네. 상승 마감. 네. 1.6%에서 어떻게 얼마나 뭐 더, 네, 상승폭을 내놓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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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상승할 텐데 이 상승을 한다면 6일 연속 마감 기준으로 이번 주 상승. 내내 올랐어요. 네. 그리고 그렇죠? 사실 그 하루만 빼고 10일 동안 하루는 그 0.13% 하락한 날이 있었거든요. 그날만 빼면 10일 동안 상승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연구원님이 거래소 기준으로 보신 거죠? 네. 코스피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너무 소외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는데 이제 여기조차도 네. 6월 들어서 이렇게 강한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 이번 주에 그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던 요인들을 가장 큰 게 매크로단에서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네. 지난주에 비해서는 홍콩과 관련된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조금 둔화되는 흐름을 네네.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대두, 그리고 돼지고기 수입과 그 무역에 관련해서 그 마찰이 조금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고, 그래도 어제 그 저녁이었나요? 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는 상당히 잘 이행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불확실성을 한 번에 좀 없애는 그런 흐름도 보였고요. 네. 그래서 미중 마찰도 둔화되는 흐름이고, 지속적으로 코로나 이후의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갖추고 있고, 그냥 시간만 흐르면 그 치료제,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제 지표. 이번 주 나온 PMI 지표들을 보면 미국과 유럽 쪽의 PMI 지표가 반등하는 그런 네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그 지지난 주부터 해서 그 유럽 쪽의 경제 지표부터 해서 그 시장이 경제 지표에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러니까.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런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리스크 온 기조가 이렇게 더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가장 지금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겁쟁이로 좀 나왔던 네. 외국인들도 은근히 살짝 지표를 봐서 확인하면서 그래 심리가 이 정도면 그래도 들어가 볼까? 네.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번 주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도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원님, 외국인들 대 선물 쪽에서 기관을 이렇게 막 조정하는 네. 것 같아. 그죠? 네네. 선물 쪽을 거의 3천억 순매 5천 계약을 예, 예. 오늘 현재 5천 계약. 네. 예.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그 좀 달러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달러가 지금 일주일간 그 유로화가 네. 6일간 연속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발표된 ECB의 그 부양 정책에 더불어서 그 기존에 있던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의 그 강세, 유로화의 강세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지수가 그 상당폭으로 좀 감소되는 흐름 보였습니다. 연구원님, 그러면은 요거는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번 주에 가장 지금 현재 리스크온의 기조를 가져가게 했던 핵심적인 요소가 달러의 약세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래서 앞서서 계속 얘기를 봤던 게 달러 인덱스가 96까지, 요즘 99, 이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96.6대까지 지금 내려간 그런 흐름인데 유로 쪽에서도 지금 돈 푼다는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어젯밤에 다 돈을 풀면 다 약세인데 오히려 유로는 강세를 보이고 달러는 약세를 보이는 어제 특히 상황이에요. 네. 또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큰 숫자가 발표되면서 한 188만 명이 이렇게 발표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는 그 계속적으로 안 좋은 상태지만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의 그 약세도 더그 압력을 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신흥국 시장 특히 그 강세를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죠.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주에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가 유로의 강세를 통해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정말 편안하게 위험 자산을 볼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서 이번 주에 면면이 중심 맥으로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대만 걱정, 아, 대만이 아니죠. 홍콩도 걱정을 했는데 이쪽도 의외로 지금 금융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그 아, 시장에서 중화권 증시 자체가 나쁘진 두려워하고 있던 않아요. 날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아마 목요일 날 오후쯤에 국가보안법이 가결됐는데 가결을 앞두고 그 두려움이 있던 것이지 가결이 될 것을 다 알고 있고 가결이 되었는데 그 가결되고 나서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가결된 거 그리고 중국 당국에서 그것을 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 국가보안법 초안, 이 가결될지에 대한 이벤트의 두려움이 컸는데, 그게 있고 나니까 약간 불확실성이 조금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뉴스가 나왔으니 됐다. 그 네. 정도. 이제 어쩔 건지, 뭔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네. 생각보다 세지 않아. 이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미국의 어떤 반응이라던가 네. 치고받고 싸움이 좀 심할 줄 알았던데 네, 그게 그것도 그렇지 우려감. 않을까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미국 측에서는 그 국가보안법이 가결된다면 보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의 특별지위를 철회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보복을 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농산품이나 돼지고기나 그리고 항공편이나 그런 걸 제한을 좀 높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더그 주목이 되니까 이제 중국 당국에서도 아 거기에 농산품을 더 구매를 하라고 하고 그 1단계 무역 합의의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한 거죠.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양측 둘다그이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원치 않은 그렇죠, 모양입니다.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그 마음대로 이렇게 보복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은 특히 또 올해 대선 이벤트를 남기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요, 대선이 있었던 시기에는 주식시장이 그래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평균적으로 보면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냥 이건 지나가는 말씀으로는 그 들어봤고요. 이유는 보통 그 경제, 그 대선 전략, 공약 때문에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면서 상승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그 밀고 있는 그런 공약들 중에서는 세제 개편이 가장 크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경제 재개를 이끌 부양정책 중에서 이 대규모 인프라 부양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규모로는 한 2조 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뭐, 만약에 트럼프가 되지 않더라도 바이든 쪽에서도 똑같이 친환경 인프라를 그린 밀고 있기 에너지나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됐든 그래도 경제는 좀 부양할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어떤 얘기 나오는지, 여기서 어떤 얘기 나오는지 이걸 좀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주요 소식, 뭐, 좀더 정리가 될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그 다음 주좀 일정을 알려드리면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FOMC입니다. FOMC 외에는 뭐 미중 마찰, 뭐 백신, 연구원님, 코로나 다음 주 일정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그러면 다음 주 전략으로 가게. 왜냐면 그
그 메릴 린치 있잖아요. BOA에서 네. 이런 그 의견을 냈더라고요. 연준이 YCC 그 일드 커브 컨트롤에 대한 그것을 도입할 준비를 조금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놨는데, 다음 주에 FOMC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장기 금리를 가격을 이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시장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잖아요.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만약에 그 자산 매입의 규모를 더 줄인다면 그 흐름이 끊길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 소식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는 돈 푸는 거 중요한데 돈의 절대적인 규모보다는 이 돈을 푸는 속도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속도가 만약에 주춤하게 된다면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중앙은행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네. 요거에 대해서 각그 리서치에서는 많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걸 좀 말씀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주 장을 위해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어떤 이슈들을 봐야 될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이미 진행이 됐고요. 마감 결과 나왔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드릴게요.